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용접접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9페이지. 용접접합 부분이 됩니다. 시험에서 철골 구조 파트에서는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용접접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접합의 특징 개념 나옵니다. 보통 용접접합은 보통 기둥과 이 보의 접합 외에는 대부분 용접을 많이 합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 외에 기본 건축물에서는 용접접합으로 보통 갑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이나 보와 같은 데 있죠. 보라는 것은 큰 보를 뜻한다 했습니다. 큰 보하고 큰 보는 이 고장력 볼트 접합으로 가고요. 그런데 나중에 작은 보 접촉할 때는 크립 앵글 되고 그냥 접합을 합니다. 보통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보와 큰 보나 기둥은 고력 볼트 접합으로 가고요. 그래서 용접 접합은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 접합의 특성이 그러면 다른 접합법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일반 볼트나 리벳이나 고장력 볼트 접합에서 볼수 없던 특징이 바로 여기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장점에 속합니다. 1번에서 4번까지가 장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재 간의 수밀성이 있고요.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얘는 구멍 뚫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접 접합의 경우는 구멍 뚫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멍 뚫기를 하지 않으므로서 단면 결손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접합 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리벳이나 일반 볼트나 고력 볼트는 리벳 직경, 볼트 직경의 보통 5배 이하의 제한을 받지만 용접의 경우는 접합 부재의 두께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 6, 7번이 단점입니다.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공의 양부가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다. 그리고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 가지고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파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용접부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법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장점에서는 3번 가지고 나왔었고, 단점에서는 6번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이 민감합니다. 용접부 특히. 용접부는 나중에 약간의 치성 파괴 성향을 띨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민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용접 용어와 관련돼서 자, 용납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린 현상을 용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납. 그래서 용납을 방작에서 대어주는 게 뭐가 됩니까? 2번 뒷댐재가 됩니다. 뒷댐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이었죠.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좀 이제 이렇게 두 부재를 맞대서 홈을 만들어서 이 맞댄 용접 자, 그루브 용접을 했습니다. 그루브 용접. 그래서 그루브 용접을 했을 때이 그냥 부어 놓으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기 대어 주는 것을 무슨 재? 뒷댐재 이 부분에 대어주는 거 루트 뒷면에 대어주는 것을 우리가 뒷댐재였습니다. 뒷면에 받치는 것을 뒷댐재라고 칭했고요. 그루브는
용접에서 접합한 두 부재사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 이것을 뭐라 한다? 그루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홈 또는 개선이라고 되죠. 뭐 앞벌림 이렇게 칭했습니다. 앞벌림. 그래서 앞벌림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때 4번의 루트 용접이음부 그루브의 아랫부분 여기를 뭐라 했다? 루트. 이 부분을 루트고. 그럼 이 간격을 무슨 간격? 루트 간격이라고 해서 두 부재의 틈새의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칭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엔드 탭이 나옵니다. 용접 시 임시로 되어서 용착금속이 치어들어온 보조제로서 보통 용접의 개시점과 종료점이 되어주는 게 뭐다? 엔드 탭이었습니다. 엔드 탭. 그래서 뭐 그루브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루브 개념은 기출됐고요. 그러면 뭐 2번의 뒷땜제라든지 5번의 엔드탭 이런 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트는 용접 중에 튀어나가는 금속 입자나 슬래그를 우리가 스페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7번, 8번의 위빙과 위핑 개념은 저겁니다. 용접봉의 운봉 방법이에요. 용접봉을 갖다가 운봉하는데, 자,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접봉을 갖다 어떻게 운봉, 운행하냐 이겁니다. 운봉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냐,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위빙과 위핑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운봉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9번의 가오징은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것을 가우징이란 용어를 씁니다. 가우징. 그리고 스켈럽도 중요합니다. 10번의 스켈럽.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홈 또는 용접 적공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켈럽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해드리면 자, 이 개념도 스켈럽이라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모살 용접을 합니다. 이두 부재 사이에 여기 모살 용접, 모서리 살 붙이는 용접이라겠죠. 이렇게 모살 용접을 하고 여기 이제 여분해서 보강 살 붙임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다른 부재가 이렇게 또 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부재가 오게 되면 용접선이 딱 막히죠. 그래서 용접선에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미리 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 놓으면 이 용접선이 지나갈 수 있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용접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설치한 이 홈을 뭐라 한다? 스켈럽. 이것이 스켈럽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스켈럽이다. 그래서 그루브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 그루브. 그래서 10번은 3번의 그루브하고 둘이 비교해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닝 개념이, 자, 금속을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을 피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상단에 비드 있죠? 용접 금속이 모재 위에 열상을 이루는 이는 용접청에서 쉽게 용접청, 용접길이 비드는 용접청을 뜻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3번의 절단 및 개선, 그루브 가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공을 할 때, 자, 이 절단 및 개선, 자, 이 그루브, 개선이 홈이었죠? 개선, 그루브, 홈. 홈을 가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주의하실 것이 이 부분에 적히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자, 용접선의 교차부 또는 한부의 다른 부재의 접합시킬 때 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에서 모퉁이를 못 따게 할 경우이죠. 자, 이 부분에 이못 따기를 하죠. 둘이 교차를 방지해서 이못 따게 할때 최소 얼마 정도 둥글게 해줘라? 여기서 10mm 이상 둥글게 하라. 이게 1cm 이상.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못 따기를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스케일업이 뭐라 했겠습니까?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지에 설치는 홈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못따기를 실시할 때 어떻게 해주라? 둥글게 해주라 이겁니다. 둥글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10mm 이상의 둥글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좀좀 주의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스케일업 가공은 절상 가공기 또는 부속 잔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스케일업 가공은 이렇게 둥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가스 절단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부재를 절단할 때는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뭐가 됩니까? 둥글게 해야 되느냐? 스케일업 가공 이런 거할 때는 뭘로 해라? 홈을 스케일업 가공할 때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부속장치에다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든지 절삭 가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단을 해주시고요. 5점에 대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5번 꼭 체크해 놓으시고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 몇 프로? 20% 초과하는 경우 20%를 초과할 때는 이때는 다른 부재로 재료를 대체해야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은 20%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 결함의 종류가 나오는데 용접 결함의 종류는 지금 현재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6회 때. 16회 때는 5가지 종합으로 냈습니다. 5가지 열거에서 종합 형태로 서술형으로 용접 결함을 서술해서 이 결함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로 옳지 않는 것을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회 때 출제했던 것이 이 결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였어요. 그럼 유형은 달라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서 오브렛 개념을 이때 물었습니다. 20회 때는 오브렛 개념을 물었고요. 오브렛 개념을 물었고 그러면 이번 시험에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유형으로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용접 결함이 아닌 것은 아니면 용접 결함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래서 용접 결함에 대해서 알아두신 언더컷이고요. 언더컷은 용착금속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데 가장자리가 홈으로 남는 것을 뭐다?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래그 스킴은 슬래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슬래그는 재입니다. 금속, 자, 이 재가 섞여 있는 거 슬래그가 들어갑니다. 3번에 보시면, 자, 블루홀. 블루홀이라는 것은, 자, 용접 내부에, 자, 미세 기포가 발생한 것을 블루홀이라고 칭합니다. 블루홀 개념. 블루홀 개념은 공기 구멍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용접 중에 생기는 가스가 방출돼야 되는데, 내부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기포가. 그래서 이것을 공기 구멍이라고 칭하고요. 블루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오버랩은 자, 이 보통 겹쳐지는 현상을 오버랩이고 이제 오버랩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끝났을 것 같고요. 이제 지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6번에 피트는 바로 이요이 블루홀이 자, 위로 부상 상승하면서 터지면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우리가 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번이 되겠네요. 5번 피트. 그다음에 6번에 PCI. PCI는 블로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얘가 겹쳐지면서 지름 2, 3mm로 커졌는데 그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불러집니다. 그리고 7번의 용입 부족, 용착 부족 현상은 뭐이 현상을 용입 부족, 용착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인데, 자, 보통 이 아래 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루트 부분에 빈틈으로 남는 것을 용입 부족 현상, 용착 부족 현상이랄게요. 그러면 홈의 가장자리가 홈으로 남으면 언더컷이고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더컷. 그리고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용입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트가 나오죠. 8번의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는 용접기류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용접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맞댄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홈으로 파이는 거예요. 용접의 시작점, 개시점하고 종료점이 이렇게 홈으로 우묵하게 파이는 걸, 이걸 뭐라 한다?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엔드 택기님 됩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움푹 패인 부분을 크레이트라 합니다. 크레이트는 생긴 모양이 분화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진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탭을 설치하면 이런 용접 결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크랙, 균열 생기는 거죠. 크랙, 균열 생기는 것도 용접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용접 시공 일반 사항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요거는 뭐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됐고요. 앞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가능성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고, 아크 용접을 할때 아크 발생은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스켈럽을 우리가 또 각종 브래킷 같은 제편에 모서리 불이 끝나는 부분에, 자, 필렌 용접, 필렌 용접이 모살 용접입니다. 필렌 용접을 모살 용접이라고 합니다. 모살 용접이 필렌 용접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필렌 용접은 크레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 불을 돌려서 연속 체크합시다. 연속으로 용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 용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그래서 맞대기 용접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루브 용접. 그루브 용접을 맞대기 용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자, 판두께 10% 이하의 보강 살붙임을 한후 끝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 살붙임의 개념이 10%예요. 판두께 보강 살붙임 하는 게, 보강 살붙임이 판두께 몇 퍼센트? 10%로 한다. 10% 이하로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7번은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재 위험에는 용접과 볼트는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은 기출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대비해서 8번. 자,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프렌지를 뭐가 됩니까? 현장 용접하는. 예. 그럼 외부를, 자,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프렌지를 현장 용접한다는 것은 저 판보한다는 거죠. 판보. 플레이트거든. 판보를 만들 때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혼용 접합을 사용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체크하셔야 원칙적으로 고장력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야 됩니다.
보장력보를 먼저 체결 후에 용접을 합니다. 이때만 예외예요. 이 경우만 무엇을 먼저 한다? 볼트 조임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만. 그래서 8번은 잘 봐두세요. 얘가 예외예요. 보통은 용접 후에 뭐 해야 되는데? 용접 후에 볼트 조임을 하는데, 볼트를 먼저 줘야 되는 게이 경우예요. 이 경우는 볼트를 먼저 준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이 나옵니다.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에서는 강한 것이 거의 다 분담하면 된다. 한 곳에서 병용했을 때는 강한 접합이 다 전체를 부담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 용접 고장력 볼트 리벳 다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누가 다 부담한다? 용접이 다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기 부담하는 것만 주의해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장력 볼트와 리벳은 동격이라 했죠. 같은 개념이니까 고장력 볼트와 리벳을 병용했을 때마다 혼용했을 때는 각기 분담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장력 볼트하고 용접 접합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분담한다? 용접이 다 분담하는 걸 원칙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8번에서 봤죠? 이 경우는 고장력 볼트를 먼저 줘오고 용접한다 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각각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거기 미음에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 후에 용접했을 때는 각기 허용력을 분담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그냥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를 병용하면 누가 다 분담한다? 용접이 다 분담합니다. 그런데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이란 조건이 나와야 돼요. 나왔을 때만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도장 및 도금과 관련돼서는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기출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도장의 배합 비율 가지고 시험을 냈습니다. 도장은 항상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비예요. 용적비가 아닌 무슨 비다? 질량비로 따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은, 자, 온도 20도씨, 습도 75%,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으로서 바로 건조 시간이 도막 양생 시간을 나타낸다겠죠? 건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으로서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도로의 보관 및 장소는 그래서 창고는 당연히 전용 창고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은 건조하지 않으면 칠하면 작업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당 공정을 진행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기상에서는 자, 온도 낮은 것은 몇 도시다? 5도씨 미만입니다. 지온하고 고온이 몇 도시다? 43도씨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 85%. 자, 조건이 안 주어진 85로 가주시고, 무기질 아연말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그때는 몇 프로? 90%가 됩니다. 90% 초과할 때.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장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금된 표면이나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은 녹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들은 도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차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도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자전거에, 자, 체인 같은데 도장해 놨습니까? 안해 놨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에는 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53페이지, 자, 이 우측 박스 개념을 공부해 놓으십시오. 도장은 기본적 한번 냈으니까, 그래서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적인 측면, 그래서
일반적인 도장자금 대기온도 5도씨 이상에서 하라. 그래서 5도씨 미만에서는 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습도는 상대적으로 85% 이하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85% 초과일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건조가 비성장도 빨라지니까 도막의 균열 원인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43도씨 이상에서는 작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지 표면 온도가 이설점 온도보다 3도씨 이상 높을 때 작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3도씨보다 낮으면 표면에서 무슨 현상?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 자, 보에서는, 자, 우리가 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 의외로. 그래서 보는, 자, 보의 종류에는 형광보에서 보시면, 자, 보통 H 형광이나 I 형광을 보로 직접 활용하는 것이마다 형광보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통 프렌즈가 있고, 프렌즈, 자, 웨버가 있었습니다. 프렌즈가 있고, 웨버가 있을 때, 자, 프렌즈가, 자,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무엇이었다? 프렌치. 자, 이렇게. 자, H 형광이나 I 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것이 형광보, 단일보라고도 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무엇이었다? 프렌즈였습니다. 프렌즈. 그래서 프렌즈가 힘 모멘트에 지향을 하죠. 얘가 프렌즈가 힘 모멘트 지향을 한다 했습니다. 프렌즈가 힘 모멘트를 분담합니다. 힘 모멘트에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인 이유가 힘 모멘트가 발생하면 한쪽은 인장, 한쪽 압축된다 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부재를 뭐라 했겠습니까? 웨버라 했죠? 이 수직재를, 자, 이 수직재를 우리가 웨버라고 했습니다. 웨버가 전단력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력 저항을 웨버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웨버가 전단력 저항하다 전단력이 커지면 웨버가 무엇이 생긴다? 자구리 발생해요. 그래서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스티퍼너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티퍼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구를 방지 목적이라겠죠. 외부의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퍼너를 되어주는데, 그러면 스티퍼너가 바로 뭐다? 전단력 보강이에요. 전단력 보강상 되어주는 거고. 그런데 프렌즈가 힘 모멘트가 커지면 자 뭐가 될수 있습니까? 처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대어주는 판을 뭐라 했겠습니까? 자 커버 플레이트. 자이 프렌즈의 힘 모멘트가 클때이 위에다가 덧대어주는 판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커버 플레이트. 덮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커버 플레이트. 커버 플레이트, 덮판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렌즈의 힘 보강이라 해서 프렌즈의 힘 보강을 목적으로, 힘 모멘트 보강을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몇 장으로 하락했습니까? 4장 우리가 공사를 한다 했습니다. 최대는 4장으로 공사를 한다. 최대는 4장 이하로 우리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덮판 개념.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그래서 개념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죠. 의외로 시험을 많이 냅니다. 얘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 데크 플레이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 골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지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골모양의 홈을 가진 이렇게 골모양으로 접어놓은 철판재료를 무슨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의 역할은 바닥판의 급부짐이네. 바닥판의 급부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철거할 필요도 없고 해체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닥판의 급부짐 역할하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였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합성보가 나옵니다. 합성보. 자, 합성보는, 자, 이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자, 철골보를 전단 연결제로 연결해서, 자, 구조체의 그동을 일치화시킨 보를 뭐라 한다? 합성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합성보 하면 뭐가 연상을 해야 된다? 시어 커넥트 전단 연결제가 생각나 주셔야 돼.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슬래버가 있고 바닥판이 있습니다. 바닥판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철골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철골보가 있을 때 연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철골보하고 거동을 일치하시기 위해서 연결하는 철물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연결 철물입니다. 이 슬래브하고 연결하는 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라고 칭합니다.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 그래서 얘가 무슨 전단력을 받는다? 얘가 슬래버가 움직이면 얘가 이 철물이 수평 전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결 철물인데 수평 전단력을 받는다 해서 무슨 연결제? 전단 연결제 이렇게 칭한 겁니다. 용어가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서 3번 채 가지고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급부집이 필요 없어져요. 급부집이 필요 없어지고 공사가 용이하고 바닥판의 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데크 플레이트 아까 그걸 깔고 바닥판을 치면 그런 효과예요. 그런데 단점은 5번입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하게 되면 균열 발생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데크 플레이트를 쓰면요, 이렇게 바닥판 두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바닥은 얇고 두껍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균열 억제 대책을 우리가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시어 커넥터는 콘크리트의 무슨요? 수평 전단력을 철골보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를 박스 잡아서 해놨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철골보의 프렌즈를 일체에 사용하는 보강 철물, 철제 보강물을 뭐라 한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그러면 합성보가 기억나십니다. 합성보 하면 시어 커넥터. 이것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허니콤보가 나오죠.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는 보로서 여기 배관이나 닥터 같은 게 설비 배관이나 닥터가 지나가기 편리한 보가 무슨 보다? 허니콤. 그래서 허니콤보는 항상 기억하세요. 어디에 그것이 있다?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외부. 외부 쪽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무슨 보다? 허니콤보예요. 주의합시오. 그래서 허니콤보를 자, 설계를 하면 좋은 점이 바로 무엇이다?
2번이에요. 청높이, 청고를 어떻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이거죠. 보 밑으로 일이 닥더나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배관이 여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통과하면 이만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허니컴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빔은 용접 H형강에서 외부는 저강도 강제를 쓰고,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쓴 건데,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사용해서 경제성을 높인 보가 하이브리드 봅니다. 하이브리드 빔. 주의하십시오. 둘다 고강도 재료를 쓰면 안 돼요. 둘다 고강도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무엇만? 외부는 저강도고, 프렌지만 고강도 강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개념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수평부재 봄은마다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힘 몸에도 힘을 받아요. 그러면 주가 누가 주다? 프렌즈가 주다? 외부가 주다? 프렌즈가 준 거예요. 외부는 보조예요. 쉽게 우리가 저거 생각하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자, 주철근이 있고 보일 감싸는 철근이 뭐다? 늑근인 거예요. 스트로. 그러면 쉽게 여기에서 외부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스트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맞죠? 프렌지가 주철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부재인 보는 프렌지가 주예요. 그래서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고, 외부를 고강도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는 저강도 강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프렌지는 주철근이고 철근 콘크리트에서 외부가 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누구를 자꾸 내는가 하면 그거 보강하는 스티프를 내는 거예요. 앞전에 또 스티프를 낸 겁니다. 21회 때. 자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도 명심하시되 외부는 고강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각 나오죠? 주각의 구성부재가 나오는데,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주각이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뭐다? 주각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주각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럼 앵커 볼트는 미리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볼트예요. 볼트입니다. 볼트로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위에서 우리가 그래서 앵커 볼트는 저 저거 모르면 저거 기억하라 했습니다. 신호등의 볼트를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신호등의 볼트 있죠? 그게 무슨 볼트다? 앵커 볼트. 그래서 앵커 볼트는 나중에 자 기초 콘크리트 부분하고 주각 부분을 연결해 주는 볼트입니다. 이것이 앵커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내하 피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하 피복은 이겁니다. 자, 보통 철골 구조인 강제는 사실상 이거잖아요. 자,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죠. 맞죠? 그래서 얘는 고온에 약해요. 철골은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 비내하 구조이기 때문에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두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 출제되고요. 한 번은 공법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십시오. 내하 피복 공법의 종류에는 무슨 공법이 있다? 도장공법이 있고요.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근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도장을 하는 것이 있고,
습식공법, 근식공법, 합성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그 종류를 보시면 습식공법이 대표적으로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공법 중에. 그래서 습식공법은 뿜칠공법, 타슬공법, 그 다음에 미장공법, 조정공법이 있습니다. 그럼 습식은 물을 사용해야지 무엇이다? 습식이에요. 습식공법이라서. 그럼 뿜칠하려면 물 개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뿜칠공법이 있고 콘크리트나 경량콩고에 모르탈 타설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미장공법이 있고 단일 모르탈로 바른 미장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적공법은 자, 이 벽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마감하는 공법이 조적공법입니다. 그럼 특히 뿜칠공법은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뿜칠공법은 장점이 그 책까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복잡 부위. 복잡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뿜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률이 크다는 거예요. 재료의 손실률이 크고 피복 두께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뿜기 때문에 자, 정확히 피복 두께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죠? 앞으로입니다. 55페이지. 뿜칠공법의 경우는 그래서 그게 있죠. 뿜칠 시공 후에 두께나 비중을 코화로 채취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뿜기 때문에 두께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코화를 채취를 해서 보통 하고요. 그다음 넘겨봅니다. 56페이지. 조적공법이나 부칭공법이죠. 멤브레인공법일 때는 자 다른 데서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료마다 반입식 재료 두께 및 비중만 확인하면 돼요. 이런 재료는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할 때는 재료 반입식 측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뿜칠은 현장에서 직접 뿜어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죠? 공사하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책 가시고 상대 습도가 몇 %? 70% 초과하는 조건에서 내압 피복제의 내부에 강제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습도는 70%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도장할 때는 몇 프로였습니까?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기준이 85% 초과했죠. 85%인데 여기에서는 자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될 염려가 있어서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습도 기준은 70%입니다. 70%입니다. 그거하고 조금 비교해서 혼돈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페이지 53페이지 있죠? 또는 52페이지 나오는 습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52페이지 하단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압 피복에서 습도는 70%, 강제 부식 우려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습도하고 도장 개념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57페이지 조적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